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씨가 완판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웰더마 공식 SNS에는 이찬원씨의 사진과 함께 웰더마 프리미엄 콜라겐 마스크 2회차 방송에서 제품 매진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들은 이번에도 전체 매진이다 라면서 네티즌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홈쇼핑 채널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30일 오후 8시 25분부터 이찬원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코슈 메디컬 브랜드 웰더마의 프리미엄 콜라겐 마스크 2회차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2회차 방송을 진행하는 제품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으로 지난 9일 1회차 생방송에서는 30여 분 만에 전체 매진을 기록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까지 매진시켜버린 이찬원씨의 파워인데요. 이러한 그의 남다른 영향력은 네티즌분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이찬원씨는 지난 4월 뷰티 브랜드 웰더마의 모델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당시 브랜드 측은 트롯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팬들의 애정을 이끌어낸 이찬원의 도전 정신이 브랜드와 부합하다고 판단해 모델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찬원씨는 지난해 11월 뷰티 브랜드 웰더마와 광고 모델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씨가 가수 브랜드 평판 2021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트롯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탑3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4,400만 개가량을 추출했고,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해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는 참여지수 150만 이상, 미디어지수 74만 이상, 소통지수 73만 이상, 커뮤니티지수 95만 가량으로 분석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무려 400만 가량으로 분석이 되어 탑3에 자리하게 되어 그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꿀잠을 부르는 노래를 제대로 선사했는데요. 그에 앞서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 김희재 씨의 귀여운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일 미스터 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목 빠지게 기다렸다, 플레이리스트 5회 듣자마자 꿈 날아갈 수 있는 노래 오늘 저녁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 씨, 장민호 씨, 김희재 씨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 김희재 씨까지 컬러풀한 동물 잠옷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삼형제의 귀여운 모습과 미소가 감탄을 자아내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어 모두 꿈나라로 여행갈 준비하시고 플레이리스트 앞으로 모여 라며 본방사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등장부터 선물이 온다며 바로 장민호 씨가 선물로 등장을 했는데요. 또한 쥐띠인 이찬원 씨는 귀여운 쥐색 잠옷을 입어 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자기 전 꿀잠 추천곡은 바로 울긴 왜 울어였는데요. 역시나 이찬원 씨는 구수한 노래로 안 어울린다는 장민호 씨와 김희재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래를 부르다 한 잔 술이라는 가사로 이렇게 어울리는 노래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기 전에 술 한 잔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죠? 또한 꿀잠을 위해서는 느린 노래보다 텐션이 있는 노래를 들어야 잠이 잘 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곡은 바로 진미령님의 미운 사랑이라는 곡을 선정했는데요. 이어 이찬원 씨만의 감성으로 미운 사랑을 소화 있습니다. 특히나 저음부터 고음에 게다가 감성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는데요. 이 노래도 왜 어울릴까, 장민호 씨와 김희재 씨가 찾는 도중 어울리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노래 가사에 너와 나 꿀잠인 거야 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어 미니토 트리오로 뭉쳐 축하 무대까지 나오며 시청자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방구석 올림픽에서는 이찬원 씨가 넘치는 몸개그와 함께 중심을 잃지 않고 결국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장민호 씨와 김희재 씨, 야, 정말 몸개그 대박이었죠. 역시나 이찬원 씨는 예능감에 게임까지 잘하는 만능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진또배기 찬또배기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울찬원님 대단 사랑합니다. 울찬원님이 있어 행복한 하루 보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울찬원님 나오는 프로는 어디든 찾아갑니다. 돌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달님이랑 별님님의 댓글인데요. 이찬원, 찬원님 항상 웃음과 행복해 주는 아이콘인 것 같아요. 돌곰별곰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강옥자님의 댓글입니다. 플레이리스트
갈수록 점점 재미가 더해집니다. 목에 걸은 만복이 어쩌자고 귀여워 죽겠네. 이쁜 찬또야. 항상 힐링되고 있는 지금 찬언니의 밝은 모습 보며 재충전 중입니다. 돌고무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찬또, 늘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광진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돌곰별곰님 소식 고마워요. 요즘 찬원님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찬원님 노래로 하루를 열고 닫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찬원님, 계속 꽃길 걷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울왕자 찬원님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